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윈즈W 설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윈즈W는 윈도우에서 GCC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인터넷 브라우저 여신 다음에요. 구글 다음 구글 왜 구글은 없지? 구글로 가셔서 민지W 다운로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이제 여기 32, 그러니까 64가 있고 그냥 민지W가 있는데, 여러분들 평점이 얘가 더 높으니까 얘를 설치하고 싶은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얘가 더 많이 투표가 돼 있죠. 64는 그 컴파일러 도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시고 다운로드 홈페이지가 있다고 돼 있고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다운로드 그냥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운로드에 저장하시고요. 이거 되면 폴더에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기 있죠? 이거를 더블 클릭하셔서 인스톨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Continue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그 어떤 패키지들이 있는지 그거를 또 다운로드하는 스텝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패키지가 어떤 게 있는지 먼저 다운로드하는 스텝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패키지가 다운로드 된 다음에 설치 관리자라는 게또 떠요. 그래서 Continue를 다시 클릭하시면 설치 관리자가 뜹니다. 여기서 요거 좀 조정을 해볼게요. 처음엔 이렇게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끝에부터 해볼게요. MSys 선택하시고요. GCC 선택하시고, Base 선택하시고, Developer Toolkit 선택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Installation에서 Apply Changes 이걸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이 네, 어플라이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요각 내가 선택한 파일들에 대해서 또 다시 그 패키지 파일들을 다운로드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운로드가 다된 다음에 그 다음에 진행이 될 거예요. 이렇게 진행될 때, 요 Close Dialog Automatically 클릭해 주시면 끝나고서 자동으로 닫습니다. 네, 끝났네요. 네, 끝나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바뀌죠? 초록색으로 바뀐 게 설치됐다는 얘기고요. 이거 닫으시면 됩니다. 사실은 설치가 다 됐는데 이거 여러분들 확인하는 방법은 아까 그 설치 위치 있죠? 거길 가셔서 좀 크게 해볼게요. 빈에 거기에서 목록 보기를 해보면 GCC가 있어야 되거든요. GCC 있죠? G++도 있고 설치가 잘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를 그 뒤에 작업이 필요한데요. 패스에 추가하기 위해서 한칸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시고 마우스 우클릭으로 복사를 해두세요. 그 다음에 윈도우 키하고 R 누르신 다음에 sysdmcpl
3. 한칸 띄고 3이에요. 엔터 하시면 이런 창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환경 변수 설정하시면 돼요. 새로 만들기에서 시스템 변수에 새로 만들기를 하셔서 NGW 밑줄 홈. 밑줄은 마이너스 키 쉬프트 누르시고 하면 되고요. 여기서 아까 그 붙여넣기를 하시면 돼요. 붙여넣기. 확인. 자, 그리고 또 추가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패스에서 클릭하시고 편집, 새로 만들기. 아까 했던 민지W 홈 있잖아요. 민지W 홈에 앞뒤로 퍼센트 키로 붙인 다음에 빈. 또 새로 만들기. 똑같이 민지W 홈에 앞뒤로 퍼센트 붙인 다음에 MCS 1.0 빈. 이두 개를 추가를 해주세요. 확인, 확인, 확인으로 닫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다시 커맨드 R 하시고요. 윈도우 R 하시고 CMD 커맨드 창을 여시면 이런 창이 열리죠? 여기서 여러분들 추가해주면 where gcc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gcc 버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만약 여러분들 이제 컴파일러 개발을 하시겠다. 그럼 where flex, where bison 확인하시면 되고요. GCC 혹시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볼게요. 혹시 헬로 파일이 있나? hello.c 없네요. 자, 그러면 copy con hello.c include stdio.h int main 여기서 여러분들 putstring hello 라고 한번 해볼게요. return 0 해주시고요. 닫고 Ctrl G를 누르면 끝납니다. 이렇게 꺽쇠기 효과 Ctrl이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hello.c라는 파일이 생겼어요. 확인해 보시려면 dir hello.c 있죠? 내용을 보시면 hello.c 나오죠? 그럼 gcc hello.c 하면 a.exe가 나옵니다. 정말 나온 건가요? dir 모든 거 exe 볼래? a.exe 나왔죠? a.exe인데 그냥 a만 엔터하셔도 돼요. 헬로 나왔죠? 그럼 여러분들 설치가 잘된 겁니다. 축하드립니다.